이 세상 모든 음악 레전드와 여름을 타이틀이 달라졌어요. 이 세상 모든 음악 레전드를 이곳에 지금 당신의 레전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, 여름 특집이네요 한마디로. 그저 여름 특집이죠. 그 여름 하면은 또 페스티벌 밴드 음악이잖아요. 너무 그렇죠. 진짜로요. 그래서 오늘 누굴 만나는 거예요? 첫 번째 오늘 레전드는 영국 밴드고요. 정식 데뷔는 1992년 5월 5일 리빙 레전드죠. 맞아요. 레디오헤드입니다. 아, 매일매일 역사를 써가고 있는 라디오헤드의 첫 곡은 뭘까요? 95년도 2집 중에요. 입니다. 큰일 났네. 네, 또 뭐 유튜브의 번호가 또 집에 불이 난다면 꼭 들고 나와야 하는 앨범. 되게 찬사네요. 순희 씨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? 진짜 급하게 집을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. 나는 뭘 딱 하나만 들고 나와야 돼. 뭘 들고 나올 것 같아요? 머라이어 캐리 사인된 CD. 이소라 씨 앨범을 막 활활 불에 장작으로 막 타고 있어도 돼요 그러면? 어제 하나만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. 네. 어떡하겠어요. 다른 것도 타겠죠. 돈 낼 만한 거 많은데. 아직 모르겠어요. 근데 왜 그래야죠? 화재보험 들으셨나요 혹시 다들? 저는 안 들어가지고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혹시 아세요? 저는 몰라요. 아, 들어야겠네요.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아찔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음반 진짜 많이 모았는데 네. 그게 막 다 불타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. 어이구. 그거는 사실 그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. 25년간 모아왔던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안 되겠는데. 어쨌든 이 한 장을 들고 나와야 된다 할 정도로 정말 브리팝에 큰 영향을 준 작품이고요. 근데 웃긴 게 크립이 이들이 막 싫어하는 맞아요. 애증 관계인 곡이라면 이 곡에도 무슨 사연이 있다면서요? 이 곡은 찐으로 싫어하는 곡이라고. 왜 싫어할까요? 이게 이 노래가 너무 성공해서 사람들이 다 어디 가면 이 얘기만 하고 뭐 관객들도 막 이 곡에만 반응하고 사람들이 멤버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대요. 원래는 앨범에 수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2의 크립이 될 수 있다고 그 프로듀서가 막 우겨서 넣었대요. 대중적으로도 사랑을 받았고 맞아요. 작품적으로도? 맞아요. 그래서 멤버들이 또 이 앨범에 계속 음악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또 해요. 자, 그러면 이 곡을 듣고 와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?